이번 보면은 이 욕지도가 있어요. 욕지도. 욕지도에 지금 전원주택이 나오고요. 요거는 우리 부계적으로 있다. 욕지도 하고 매물도. 우리 여러분 소매물도 가봤죠? 소매물도 옆에 큰 매물도 있어요. 매물도 이 전원주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섬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귀한 겁니다. 귀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낙찰을 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섬의 주택은 이 단독주택은 농업 자료 부계재 봅니다. 부계재. 부계재 있죠? 부계재. 부계재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는 욕지도 그거. 2페이지는 매물도. 그죠? 매물도에 조그만한 주택이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돈 1000만 원씩 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시면 좋겠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1페이지에 욕지도 봅니다. 욕지도 섬의 단독주택인데 이런 자 욕지도 섬의 농어촌 주택은 요거 여러분들이 지금 창원에 아파트 주나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신데 팔때 요거는 주택수요 안 들어갑니다. 주택수요 이제 포함 안 시키니까 그냥 가볍게 하나 사시다가 3년간만 보관하면 됩니다. 3년간 보유했다가 그 다음에 파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창원에 아파트를 팔때 지장을 안 줍니다. 요거는 주택수에서 차감이 됩니다. 주택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욕지도 보니까 1800만 원인데 평수는 크진 않아요. 자,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부기재 보시고 저는 그러면은 구독션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션에서 지금 공매, 물론 옴비드가 됩니다. 옴비드 가서 금지됩니다. 그래서 경남 통영시 어딥니까? 통영시 욕지면, 그죠? 욕지면 금시행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게 나오죠? 근데 이게 욕지면에나 이 욕지도 있는데 배를 타고 한 1시간쯤 가는 데는 이게 위치가 좀, 내비가 좀잘안 맞아요. 보니까, 그게 조금 여러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니까, 자, 통영시 욕지면에 공매다, 그죠? 공매인데 전원주택이 나왔는데, 대지가 28평이네. 대지 28평에 건물이 한 15평 되는 이런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압류돼가지고 1800, 1차입니다. 그럼 요런 거는 금액이 안 크기 때문에 1차서 많이 들어옵니다. 1차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1차에서 들어야 되겠다.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왜냐? 아까 뭐 서울 사람도 다 보고 있거든요. 서울, 부산, 전국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주로 그런 쪽입니다. 금액이 일단 크고. 1800이죠. 그래서 입찰 기간은 이날입니다. 요번 주 월, 하, 수. 다 하실까지. 다 하실까지고. 지금 그림은 요런데, 그죠? 그림은, 그림이 보면 재미납니다. 이게 한번 보세요. 자, 화면 한번 봅니다. 요리 되어 있죠? 네, 이 뭡니까, 지금? 많은 집입니까, 지금? 그죠? 그럼 여기 살아 마냐? 그건 아니고, 요거를 수선하면 됩니다. 아담하게, 아시겠죠? 전원주택은 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 조그만하게 수선하고, 예쁘게 만들고, 조금 이렇게 내부 수리를 좀 한다든지 해서 살면 됩니다. 그죠? 지금 뭐 사람이 사는지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지금 도면은 이렇네요. 노란 길 가운데, 여기 보면은 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요겁니다. 요건데, 아마 길을 조금 나선갑다, 그죠? 우리 지붕이. 아마 요게 두 개가 있어요. 조그만한 게두 개가 있는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게 나와 있는데, 지도는 한번 봅니다. 여러분 욕지도 아시죠? 어딘 거? 통영에서 욕지도, 연화도 가면 좋습니다. 그죠? 등산도, 연화도 등산 많이 가죠. 욕지도에서 많이 갑니다. 통영에서 가깝고, 통영에서 이렇게 갑니다. 그죠? 통영에서 배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남짓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욕지도, 요 연화도죠. 등산 많이. 저도 몇번 갔습니다. 갔는데, 욕지도 좋아요. 욕지도. 그럼 여기 배 내리면, 항구에 바로 내리면은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항구에서. 그죠? 항구에서 내리면은, 여기서 이제 항구 내리죠. 욕장 내리면은 뭐 바로 앞이 옵니다. 여기, 여기에 삼거리에 지금 이 집이다. 이 집. 본에나 이집 있죠? 지금 요 집, 요 집. 아시겠죠? 뭐 위치는 게 안쪽이죠. 뭐 그냥 올라가는 길목에 오른쪽에 딱 있으니까 욕지 파출소 앞에 집이다. 알겠죠? 갈라지는 이 욕지 파출소 앞에 갈라지는 위에 바로 위에 삼거리에 요 집이다. 자, 이해하겠죠? 요 집이 있다. 요 집이 나왔는데 자 그럼 봅니다. 우리가 인수할 게 있는가? 그죠? 대강 보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본건 토지는 해당 도로고 타인 소유의 건물이 소재하고 일부는 국유지 뭐 의뢰 조금 건물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거죠.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갖고 그럼 뭐 세, 우리 이 압류 재산은 항시 요거를 봐야 됩니다. 이게 뭐죠? 재산 명세를 보시면서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재산 명세는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답사해 가지고 자기들이 만드는 겁니다. 자, 쭉 보니까 뭐 전입자만 없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관리자 우주태니 면담해서 물어본 게네. 사용료 없이 본인이 밴드 사무실 걸 있다 이러죠. 밴드 사무실. 그래서 이 섬 쪽에는 건축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비싸요. 인건비도 여기서 만약에 10만원 그러면 섬에는 15만 20만 안 주면 안 옵니다. 갈 사람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 재료비들은 비싸고 해보니까 예로 육지에서 1억 든다 그러면 섬에는 1억 5천 2억 됩니다. 거의 1.5배 2배 됩니다. 이 비용이. 자, 보니까 전입자가 없으니까 뭐 별 문제 없다, 이죠? 그래 쭉 보면 이제 빚이 많고, 뭐 동대문 세무서 있고, 조용조용하고,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아까 그 사람도 공짜 산다, 그러니까 지금 안 빚길 일은 없죠? 가면 나가지고 뭐 전세를 난다든지, 그죠? 월세 좀 돌아가든지, 뭐 한 30만 달러라든지, 20만 달러라든지 해가지고, 임대를 하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언제까지라고요? 수요일 다시까지. 수요일 다시까지 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구하기 힘들어요. 이게 조그마한 거. 자, 또 하나 더 봅니다. 욕지도 말고 부규제 보시면요. 욕지도도 있는데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한산면 매중리 그죠? 통영시 욕지도 뭡니까? 통영시 욕지면이고 그죠? 이거는 또 매물도 소매물도 하는 것은 통영시 한산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산면에 봅니다. 한산면에. 이거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인데 평수는 크지 않습니다. 대지가 조그마한 두 필지다, 이죠? 한 20평 되네. 대고 건물이 하나 있고, 15평 정도 된 건물이 아까 비슷합니다. 가격은 1,000만 원이고, 요거는 이제 3월 11일 날, 다시까지 하면 됩니다. 조금 이유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미리 답사를 한번 가셔가지고, 뭐, 자, 제가 써놨죠? 매물도 섬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요런, 이런, 이건 사실 농어촌 주택이죠.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는 읍면에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 특례에서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주택수에서 빠진다. 빠지는데 3년만 보유를 하시면 돼요. 3년만 있다가 팔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통영시 한산면 매중리. 요것도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자, 공매 가서 통영시, 요거는 한산면이죠. 한산면에 검체 봅니다. 지금 여기다 이죠. 한산면 매중리 해놨다 이죠. 한산면에 염호리도 나오고 염호리는 자주 나오죠. 염호리. 염호리에 또 밭도 나오고 막 그렇네. 통영 한산도. 지원 한산도. 자, 요거는 매물도입니다. 매물도. 통영의 매물도에 농어촌 주택. 제가 내가 낙서해놓은 거예요. 자, 봅니다. 땅은 두 필지고 건물은 15평이고 그죠. 이래서 이제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이라고. 그래서 1,000만 원은 지금 3월 9일부터 입찰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 3월 11일에 끝난다. 그죠? 다시까지 하시라. 지금 사진은 요겁니다. 사진은. 자, 한번 봅니다. 사진은, 보는데, 이 아담한 이런 집이 있는가 봐. 그죠? 이게 지붕이 아마 두 개인 것 같아요. 이게 바다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야, 보니까. 바다가 잘 보이고. 지금 멀리서 보면은 바다가 비겠죠? 그죠? 바다가 잘 보일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림은 올라가세요. 그림은 땅이 여기 길입니다. 이리 올라가는 길인데 요 길에 이렇게 있는가 봐. 예. 있어가지고 뭐 그런 대로 뭐 전자지도를 보면 이깁니다. 자, 이 매물도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소매물도를 지금 한 세 분 정도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좋아요. 소매물도. 여기 등대섬 있죠. 요 배에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소매물도 통영에서 타고 요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요렇게 올라가죠. 여기 올라가지고 주로 올라가고 요 등대섬 있어요. 등대섬 이렇게 해서 뚜루루루 해갖고 요 등대섬에 갔다가 여기서 보면은 뭐 카프리섬 안 부럽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거 보고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에 가끔 바다에 잠기 있다가 말았다 합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물이 나가면 이렇게 이제 벗어나가지고 막 걸어 다니고 됩니다. 그래서 물대를 그 물을 보고 맞춰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들어갔다가 하룻밤 주무셔 나가야 돼. 그죠? 먼 건너뿐도 그래요. 그다음 돌아올 때는 또 여기 이제 요리해서 올라갈 때는 이제 요리해서 올라갔다가 돌아올 때는 또 요리해서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또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요. 그럼 요거 소매물도도 요거 보면은 인터넷 치보세요. 치보면은 여기에 민박한 데가 많습니다. 이게 조금 몇개 있어요. 이게 여기가 주로 민박촌입니다. 아주 유명한데요. 아주 사람들도 뭐 아주 많이 옵니다. 오고 여기 이제 소매물도고 요거 말고 옆에도 여기도 내려가지고 등산이라는 사람 있습니다. 있고 지금 여기 이제 매물도, 요거는 매물도죠. 매물도에 이렇게 내리면은 이리 쭉 제가 한번 등산해봤어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매물도에 민박 있죠. 민박. 그죠? 민박 여기 있는 매물도 별장 민박 가기 전에 이 집이 이 집. 괜찮죠? 그죠? 이 집에서 이리 쳐다보면은 바다도 잘 비고 그러면 여기다가 조그맣게 내가 민박촌을 하나 해야 되겠다. 요새 민박은 그러죠. 뭐 다이얼 번호 맞추면 되죠. 그죠? 인터넷 해가지고 들어가시라고 하면 다이얼 번호 몇 번만 넣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뭐 시원하다가 또 갚으면 되는 거고. 사람이 붙어야 뭐 상주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마을 주민한테 좀 봐달라 그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매물도 그죠? 매물도 요것도 신축이랑 개조 이런 건다 가능합니까? 뭐 촌집이야 뭐 개조하는데 누가 시비 걸겠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아담하게 좀 멋있게 조금 이 제가 볼 때는 신축은 힘들지만은 기존 건물이 있는데 개축하는 거는 그거는 쉽지 않아요. 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시면 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하시면 좋아요. 자, 이게 이제 가격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이건 구하기 힘들어요.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10명, 20명, 30명이 들어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많이 가격도 저렴하고 그죠? 이런 걸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검색해 보시고 통영시 한산면에 한산도입니다. 한산도도 있고 매물도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것이 욕지도, 욕지면. 통영시 욕지면. 아까 욕지면 연화도 그런 게 있죠. 욕지도 연화도. 또 뭡니까? 통영시. 그 다음에 사랑면. 세 개가 있죠. 사랑면은 뭡니까? 사랑도. 그죠? 한산면은 한산도. 욕지면은 욕지도. 이세 섬이 제일 주류입니다. 그죠? 한산면은 요 한산도. 우리 한산도 아시죠? 한산도의 섬에 검색해 보세요. 가끔 해보면 좋은 게 있습니다. 바다에 탁 접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여머리도 막 나와 있죠. 밭전이다 해가지고요. 여머리에 이 한산도입니다. 한산도. 한산도의 여머리에 밭전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쭉 나와 있네. 그죠? 이것도 2,500만 원. 2,500만 원에 여머리에 아주 좋은 터가 아담하게 됐네. 그죠? 이땅 같다 느낌이 그죠? 요거다 한산도 한산도 아시죠? 한산도 어디 있습니까? 한산도 통영에서 제일 가깝죠? 통영에서 뭐한 5분 타고 가면 내려갑니다. 내리면 됩니다. 내리면 첫 요네 또 그죠? 요것도 좋습니다. 그죠? 여기에도 지금 괜찮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마 뭐 일이 되는 거 아마 어찌든 모르겠는데 그건 봐야 되겠는데. 괜찮죠?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죠? 뭐 좋습니다, 그죠? 한산도에 요거도 이제 2,500만 원, 2,500에 500이다 보면 150평 되겠네. 150평에 2,500, 평당 한 5만 원 정도 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통영시 한산면, 그 다음에 사랑면. 사랑도, 그 다음에 또 통영의 욕지면, 욕지도, 세 개가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집에서 가끔 좋은 게 뭐가 있는 거, 그죠? 봅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도 봅니다. 그 욕지도에 지금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